버스의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 대학생들의 고민, 바로 취업입니다. 공부한 거 있는데 그 전공으로 취업 안 될까 봐도 되게 고민이고, 졸업하고 나서 뭘 할지 제일 막막해. 하지만 여기 그 반대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걱정 없죠, 아무래도. 뭐 장학금도 받고 부모님도 도와주시고 저도 기분 좋고. 취업 걱정이 없다는 학생들, 과연 그 비결은 뭘까요? 지방의 한 대학교입니다. 수업시간이 한창인데 여기저기 모여있는 학생들. 아니, 수업시간에 뭐 하는 거지요?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신기한 것을 이제부터 보시게 될 겁니다. 자, 학생들 뭔가에 이게... 푹 빠져있죠? 이게 뭘까요? 뭔데요? 더 궁금해집니다. 네, 불이 들어와요. 센서에 자석을 대면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 어디선가 자전거를 들고 나타납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저 뭐야? 다른 팀 학생들도 궁금한지 몰려듭니다. 자, 불 들어오는 걸 확인했던 거 있죠? 그게 LED 등이라고 하는데 그걸 자전거 바퀴에 이제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페달을 밟아보니까 오호호, 숫자가 보이죠? 여러분 보이시죠? 자전거 속력이 숫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요? 이거 신기한데요? 수문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게끔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기업체 전문가가 방문했습니다.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대학 수업이 변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종합설계라 불리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인데,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서 전문 기술 인력을 키우는 산학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인 겁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본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수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론 위주의 대학 교육은 이제 그만. 자, 대학들이 기업과 손을 잡고 맞춤형 인재 개발에 나선 산학협력은 4년제 학교는 56곳, 전문대학은 30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자,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학교의 학생들인데 이건 어떤 제품인가요? 중증 장애인들 식사 보조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밥을 먹을 때 누가 항상 도와줘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서 식사를 도와주는 혼자서 로봇이에요? 먹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버려요.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입니다. 기업들과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함으로 인해서 실무 능력도 키울 수 있어서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산학협력은 이공대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문과 계열의 경우 이렇게 연계된 기업의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된다는데요. 대기실에 앉아계시면 필요한 검사 있으신지 확인해드리고 운영해드릴게요. 네, 그야말로 이건 실전입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구조로 있고, 어떻게 접수를 하면 수납을 하는지 직접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 경험이 되겠네요. 환자를 응대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훨씬 더 쉽게 병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이렇게 산학협력을 통해 성과를 이룬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돼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학생들 있죠? 학교 작품 중에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어 전국 캡스톤 대회에 나와서 지금 최우수상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속력을 나타내는 숫자만 살짝 공개를 했던 학생들. 그런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모닝와이드. 정말 아이디어 좋죠? 감사합니다. 6글자까지. 그리고 영어는 8글자. 특수문자 뭐 이런 거 전부 다 가능해요. 무엇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력,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학생들의 작품은 전문가들도 감탄할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네. 전부 다 학생들이에요? 한국에서는 아직 이걸 시연한 적은 없었었는데 조금만 업데이트한다 그러면 어휴, 훌륭하셨습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제품을 기업체와 연결하는 마켓도 열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작품, 한 기업체로부터 이렇게 투자 의향서까지 받았습니다. 아, 대단한 성과입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또 사업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투자 비용을 이용해서 향후 발전 계획에 좀 더 들어갈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업에 이전됨으로써 기업의 제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매출 증대, 그다음에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과 대학이 만나 대학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산학협력. 학생들은 더 큰 꿈을 키워 나가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